평양은 최고 리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으신 다섯 돌째 즈음에서 그에게 주종부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14일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용식 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테가 쿠바 공화국 대사관 부관이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에 댄 게에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정은 본수가 가해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인포청년탄광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이곳 인포지구에 생산 능력이 큰 탄광을 개발하도록 하시고 탄광이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탄광에 오려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갈 청정의 일념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이곳 일꾼들과 탄부들은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구상을 높은 석탄 생산 성과로 받들어 갈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경상유치원에서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다섯 돌을 뜻깊게 기념했습니다.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과 교직원들은 물론이고 2012년 7월 14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논스님을 모시고 영광과 행복을 받아놨던 졸업생들도 유치원을 찾아와 뜻깊은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 내리는 삼복이 무더운 여름날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이 행복 넘친 모습을 기쁨 속에 보아주시며 어린이들이 지능 개발이 중요한 것만큼 지능 교육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유치원에서 앞으로도 훌륭한 음악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도 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현지의 말씀을 어린이 교육 교양에 구현해온 지난 5년간은 우리 경상유치원을 온 나라가 다 알고 세계 무대에서 구 이름을 높이 떨치는 자랑 많은 유치원으로 되게 한 5년이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 본수님의 후대 사랑에 가는 곳마다 깃든 유치원에 다니는 긍지를 안고 마음껏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실리 있는 우월한 교수 방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것과 함께 어린이 지능 개발을 위한 교수 수단을 적극 개발 이용하였습니다. 이 나날에 꿈도 재능도 나날이 늘어나 오늘 유치원 어린이들의 솜씨 자랑, 춤노래 자랑이 현지지도 기념일을 더욱 의의깊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 현악합주도 새로 형상해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우리 원수님이 숭고한 후대 사랑을 안고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이 교육 개항 사업을 해나갈 때 조기교육에서 세계적 수준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5년간 심장으로 절감했습니다.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은 강성조선의 내일을 앞당기자.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덕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덕장청년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이곳 석탄 생산자들은 연속 천공, 연속 발파로 기본 굴진과 준비 굴진을 확고히 선행시켜 질 좋은 탄밭을 넉넉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탄광안의 일꾼들과 가족들은 소공구와 지연품들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막장에 들어와 탄부들과 일도 함께하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그들을 적극 고음해주고 있습니다. 단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소식에 무한히 고무된 평양시 여단에서 맡은 물길굴 공사를 다고치고 있습니다. 여단에서는 공사 작전과 지휘를 짜고드는 한편 작업 교대 간 차감추들 호상 간 사회주의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매일 계획을 넘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만강 건설 사업소에서
장마철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두만강 호환 공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라선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이곳 사업소에서는 대중의 창조적 요리와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불리한 조건에서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투석과 경사 장석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윤 전 기재들을 만가동시키고 새로운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습니다. 말리마 선구자 대회로 향한 전민 청덕역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만포 방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했습니다. 계획 수행기간 이들은 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한편 생산 공정 간 맞물림을 짜고들고 부족되는 부속품들을 자체 힘으로 제작 이용하여 종방기와 조방기를 비롯한 설비들 마다에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생산성을 두 배로 높였습니다. 지금 이들은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높은 생산 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일념 안고 집단적 혁신의 불길 높이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향한 전민 청덕역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평천 일용 필수품 공장의 노동계급이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도 높이 증산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곳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종상화해서 설비 제작과 보수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 힘으로 해결하는 것과 함께 설비 부속품을 개조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마다 만가동 만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 자재들을 적극 탐구 동원해서 원료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 매일 맡겨진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지원할 때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량강도에서 철도 지원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곳 도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필요한 공구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고 담당 철길 구간 관리를 잘하도록 하는 한편 량강도 최신관리국과 해산교원대학을 비롯하여 모범적인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곳 도에서는 철길관리 공구 전시회를 열고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는 김종숙 군과 김영건 군에서 만든 이동식 자갈 파쇄기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립교예단 여술 서편대 공연이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출연자들은 환상여술과 격암여술, 기능여술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여술들을 펼쳐보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의 문화 정서적 요구를 잘 반영하여 펼치는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와 재치 있는 기교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혁명적 낭만에 넘치어 생산 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감으로써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높은 철강제 생산 성과로 떳떳이 맞이할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전승컵 체육경기대회 수중체조무용 경기가 청춘고리 수영경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횃불체육단과 육해운송체육단, 수산송체육단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는 2인 기술 선택과 2인 자유 선택, 집체 기술 선택과 집체 자유 선택 경기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2인 기술 선택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에서는 조영화 예술화가 구현된 높은 기교의 난도 동작을 잘 펼쳐 보인 횃불체육단의 한경룡, 김진주 선수들이 1등을 쟁취했습니다. 경기는 계속됩니다. 좋은 문화 서적 운영을 잘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촌구역 미래소학교에서 태권도 서적 운영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조에서는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정통 무도인 태권도의 여러 가지 기초기술 동작들을 원만히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정확한 동작과 타격기술을 소유하는 데 중심을 두고 훈련 조직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 태권도 서조원들은 태권도의 기초기술 동작들을 깊이 파악하고 여러 가지 틀 동작들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태권도 선수 후비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금야군에서 계급교양관을 개건하고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반제 계급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국 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식이 극도의 인간 증오 사상으로 길들여진 살인기 미제의 피 묻은 군합발이 우리 국력군에 찍힌 그 시각부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이고 잔인한 학살 만행이 도처에서 그칠 수 없이 감행되었습니다. 놈들은 1950년 10월 14일부터 11월까지 기간 오늘의 견지 공장 부근에 저들의 지부를 꾸려놓고 우리 애국자들과 인민들에 대한 살육전이 친일 친이파 송산된 지주 자본가 견졸자들을 쓸어놓고 조직한 치안대, 학생 홀인부대, 학도학단 등 각종 테러단체들까지 조직 동원하였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은 이렇게 우리 군야군에서만도 강점 40여일간 1630여 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계급교양관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감행한 야수적 만행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해하면서 피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교리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